왔다. 왔어 왔어 왔어. 누구야? 여자네. 여자다. 아, 여자야. 누구야? 누가 부른 거야? 지희가 부른 거야? 야, 여자면 네가 가야지 뭐 어떻게 그런 거 있냐. 승범이 형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네가 누가 하는지 안 정해졌다며. 나 옷 이렇게 왜 입고 계서 달라고? 소개팅을 아니 가서 가서 그러면은 분위기를 좀 띄워봐. 분위기 띄우고. 아 사실 제가 아니 왜 바람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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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MC 사전 MC 야! 내가 저분은 소개팅인지 알고 왔다고. 근데 강승범이 나와봐. 뭐 어때 뭐? 아 그냥 갔다 바람잡고 봐봐. 가서 애 돌 키울 수 있나 물어봐. 물어봐. 어.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으쌰. 오늘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 여기요? 예. 소개 받는다고. 예. 네, 급하게 연락받고 왔습니다. 예. 저 유부남인데 괜찮으시죠? 아, 소개하는 상대가 뭐 그렇게 됐어요. 예, 저 하다 보니까 내가 인물이 제일 나니까 그래서 형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거짓말. 예. 벌써 쑥스러우신 거 왜? 얼굴이 벌개지셨는데 그래. 나 지금 왜?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아, 사람을 이렇게 농락할 수 있나? 화가 아, 나서. 예. 뭐 이런 거예요. 저 뭐야, 그러면 이상형의 남자가 어떻게 돼요? 왜요? 저기 술에 취해 취하셔가지고 하고 만나는. 아니 잠깐만. 아, 나 분위기 좋은데 그래. 소개팅할 때 오실 거예요. 아, 네네. 아니, 많이 취하셨어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너 마음은 열리셨지? 아유, 열렸잖아! 열렸습니다, 여기! 다쳤어요? 죄송해요, 한번 오실 것 같아요. 아, 이거 수고하셨어. 형,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아, 형 때문에 기대치가 엄청 낮았을 것 같아. 나 딱 보자마자 얼굴이 멀어지더라고. 아니, 보자마자, 형 보자마자 똥 씹은 표정이더라고. 자, 가세요. 가세요. 신랑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봤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예.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 놀라셨죠? 아까요? 네. 어, 좀 당황했어요. 그죠? 예. 네. 네. 저기 안에서 제가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아, 보고 계셨어요? 네. 아. 그 영상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표정 안 좋으신 게. 나 이렇게 유머로 마음을 딱 풀어줘요. 저는 홍장원이라고 합니다. 홍장원이요? 네, 장원 급제할 때 장원. 아. 네. 성함이? 저는 서윤희라고 합니다. 아, 윤희 씨?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스킨십 자연스럽게. 나도 했어. 그래도 소개팅이라니까 좀 기대를 하셨을 텐데. 아, 알게 모르게. 그죠? 기대하셨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나올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궁금한,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궁금했어요. 네. 뭐 상상한 모습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그 남성분한테 지령 내렸잖아요. 박진 씨한테 물어봐라. 제일 예뻐차 약자가 뭐냐. 여성분한테 여성분한테 물어보라. 제일 예뻐차 약자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봐 주세요. 오늘 뭐 소개팅이라는 건 누구신 거예요? 박진 씨는 모른다고 빠져나갔는데 장원이는 앞에서 예뻐차라고 말을 할 것인가. 손들어 주고. 아, 내가 하면 또 반면 있잖아.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전편을 봤더니 네. 어떤 변호사분인데 네. 네. 약간 네. 숱기 없는 네. 그런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이런 분이 나오려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미션이나 생각하시고 아, 네. 진실된 친구인지 아니면 여자 앞에서 거짓말하는 놈인지 네. 그걸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거 네. 물어봐 주셔야 돼요. 아, 아시죠? 네. 네. 뭐 불편한 건 없죠? 아, 네. 뭐 갈까? 아, 되게 유머러스 하셔가지고. 아, 네. 혹시 이 가게가 혹시 가게? 아, 여기 써놨어요 거기다가? 아니요 안 써 있었어요. 아, 그냥 혹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제 가게냐고요? 네, 네. 아, 아니 뭐 그냥 조그맣게 제가 뭐 그냥. 아, 진짜요? 아니 돈이 좀 남아가지고 아, 뭐 할까 하다가 그냥. 네. 그럼 왜 이름을 JJ 포차라고 지으셨어요? 아 이게 저 전주 사람이어가지고. 아, 전주 전주 사람이어가지고 전주 포차. 아, 전주 포차예요? 네, 그래서 JJ. 아, 그렇구나. 아, 그냥 전주? 예, 전주요. 아. 네, 이분 식당인 것도 전주 사람이고요. 아.
홀서분도 다 전주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주집 예 제이제이 포차. 자기야 처음 본 이성 앞에서 그 단어가 안 나오지. 아 그래요? 가장 맛있는 건 뭐예요? 아귀포? 아귀포? 네. 포는 그냥 구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좋은 걸 구해오죠 그러니까. 아, 좋은 거를 예. 아. 전주에서. 예. 아, 또 전주 전라도 사람. 구우면 더 맛있을 것 같아. 그죠? 이제 받아준다. 받아준다. 진짜 너무 잘 구우면 더 맛있대. 여자분 대화를 듣고. 그럴 줄 아는 거 같고. 근데 쾌활하네. 잘 받아줘. 처음에 안 그랬다니까? 꼭치기를 잘. 그 오빠라서 그런 거 같아요. 야, 내가. 그냥 둘이 만나서 막. 간단하죠. 근데 간단한 게. 저희가 혼자 사니까 뭐 이렇게 대단하게 차려놓고 먹기가 좀 그래서. 고기 잘 구워야죠. 고깃집 했었어가지고 그냥 고기 잘 먹습니다. 장원이는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여자분들 마음에 들어. 여자분부터 모셔올까요 일단? 네. 뭐 편하신 대로. 아니 저도 육식을 좋아해서. 아 그 대표님이 직접. 아 예. 고깃집을 차려. 안 질려요? 네. 고기는 먹어도 먹어도 안 질려. 또 뭐가 안 내요? 네. 잠깐 안으로. 아 네. 네. 먼저 하고 잘하고 계세요. 네. 예. 우리 동생. 내 띠동갑. 아까 깜짝 놀라셨죠? 아, 네. 네, 저 되게 편하죠? 아, 네. 그럼 내가 일부러 좀 불편할까봐. 그 솔직히 맨 처음에 이 인간 탁 왔을 때 어떤 느낌 들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네, 욕하셔도 될까요? 아, 욕하고 싶었어요. 약간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아, 네. 아, 이게 갑자기 불러서 영문도 모르고 왔는데. 솔직이라고 알고 왔잖아요. 나를 이렇게 하려고 불렀구나. 뭘 이렇게 이렇게 뭔데? 야, 뭐? 아,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아, 솔직하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거. 네. 장원 씨 어떤 첫 인사? 지금 한 20분 정도 했어요. 아, 20분 제가 했어요. 네. 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네요. 근데 정신이 조금 없어가지고 첫 인상. 왠지 약간 그런 느낌이. 왠지 이게 수영구렁이 같은. 내가 수영 자르라니까 자식이 수영을 불러가지고. 수영. 수영도 저기 간신 수영이라고. 뭐야? 덥수지 않아요? 이 첨지 같이 여기만 이렇게 나는 거. 사실 수영이 여성분들이 호불호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저는 좀 불호여서. 수영만 없으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아니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아, 일단 네. 호감도 100점 만점이면 첫인상 호감도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서? 지금 이성적이지 지금 뭐하러 왔냐는 어떻게 이성적으로서의 호감도는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아 아쉽네요. 네. 그렇지.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수영 때문인가요? 전반적으로 약간 그냥 이거 들리는 거 아니죠? 전혀 아니죠. 아니 전반적으로 약간 되게 좋으신 분이고 약간 이런데 제가 제 개인 선호도가 약간 너무 유머러 싸신 분들도 많이 좋아해요. 아, 진중한 스타일인데 좀 날라리나 뭐 양아치 이런 느낌입니까? 유머러 싸. 아니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시는데 저요? 잘 알고 계시네요. 자, 우리가 합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네. 그냥 여기 딱 그냥 네. 처음 봤다 제가 가시고 네. 둘 중에 아니 이게 왜 맞죠? 아 정말 뭘 왜 그런 거냐? 기분 나빠요 근데? 이렇게가 아니고 네. 이렇게 아 이거 빅매치인데? 야 나의 그런 거구만 아니야 야 이거 야 어디 가서 이런 데를 안 봤는데 대화를 잘 받아주시는데 나는 네. 그래서 호감이 있어서 받아준 게 그건 그냥 아 이게 약간 직업병. 직업병인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제가 하기 전부터 또 리액션이 좋은 편이었는데 하면서 더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착각했을 것 같은데 장원이 되게 잘 받아. 아니 그러지는 아니 근데 또 여자는 뭔가 좀 얘기하면서 뭔가 통하는 게 또 생기면 약간 호감도 올라가는 게 그렇죠. 지금은 너무 초반이고 앞으로 정신이 없죠. 조금 더 봅시다. 조금 더 대화를 조금만 물어볼게요. 평소에 남자 어떤 남자가 이상형이요? 저는 사실 근데 외모를 사실 많이 안 봐요. 아 이런 인간들이 제일 봐. 아니야. 이런 외모는 싫어. 이 외모는 싫어.
장원 씨의 또 속마음을 좀 말하고 갑시다. 가셔서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내주세요. 아, 장원 씨도 보내주세요. 아이고, 장원 씨. 우리가 속마음을 벌써 알아봤습니다. 저분의 속마음을. 네네. 아, 뭐.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갈까요? 네. 아, 이 코스에 뭐 하지 마라. 내가 깎으라 그랬잖니. 처음에 깎으라 그랬잖아. 아니, 참. 얘도 코트를 삐져나와야 돼. 숨쉴 때보다 나왔다 들었다 했거든, 내가. 야, 속마음, 네. 첫인상. 첫인상이요? 네. 말을 막 먼저 막 질문을 하고 막 이런 적극적이어서 그런 거에 조금 호구함이 생기더라고요. 아, 여자가 먼저 적극적이요? 적극 막 질문을 하고 대화를 오히려 주도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 성격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100점 만점에 첫인상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진짜 80점 넘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좀 더 하면 계속 높아질 것 같아요. 이분은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저번한테 너는 몇 점일 것 같아요? 저요? 원래 90인데 코스형 때문에 한 60 나왔나? 제일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되게 막 유머러스하고 까불고 이런 거 좋아한대. 약간 깨방정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거 제일 혐오한다. 그런 거 제일 혐오한다. 티를 내요. 그러니까 진중한 남자 좋아해. 진중한 남자 좋아하지? 아유, 이 얕은 것들아. 깊이가 2미리도 안 돼, 이것들은. 야, 그럼 장세에서 먹고 살겠냐, 그래가지고? 가봐! 진짜. 아니, 근데 약간 신입 그 실장님하고 약간 좀... 바꿀까 또? 서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 지금 계속 대화를... 아니 대화가 끊이질 않았어. 우리 동갑이야 또 팔려. 심지어 지금 인터넷에 끊어졌어. 어머, 얘기를 계속 하시네. 실장이랑 계속 얘기하고 있어. 네, 우리 영상 실장님. 여자친구 없거든. 그러니까. 얼굴 되게 밝다 신입이하고 얘기할 때. 아 이거 또 우리 영상 실장님 잘 생겼어요. 뭔 얘기 하나 들어볼까? 야 저 새끼 감. 이거 꺼놓고 얘기한다. 오디오 꺼놓고 얘기한다. 와, 양아치 새끼. 오늘 이거 끝나고 뭐 하세요? 들어간 거야, 지금. 나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어, 지금. 진짜. 야, 여기 재밌다. 예, 하여튼 가족이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불교 신자세요? 아니구나. 아, 잘못 봤구나. 아, 염주. 아니에요, 아니, 그냥 장, 예, 악세사리. 네,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예. 좀 껴보여가지고. 야 이게요? 좀 답답하죠? 아니요 전혀 답답하지 않아요. 아, 그래? 괜찮아요. 약간 이렇게 원래 팔찌 같은 거 끼면 좀 네. 헐렁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아 지금 손목에 살쪘다고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요. 아,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 되게 그래서 팔찌가 너무 이렇게 차면 이상하지? 이렇게 차면 이상하잖아요. 힙하네요. 네. 네. 되게 이게 이렇게. 귀여워요. 이게 꽉 낀 게. 아 제가 살이 좀 급쪄서 저는 술을 원래 안 먹는데 아 술 드셨어요? 네 요즘 그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술 먹다 보니까 살이 좀 많이 쪘어요 저도. 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소주를 안 먹고 저희 소맥을 먹거든요. 저희도 네. 네. 뭐 세보진 않았는데 꽤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러시구나. 항상 형님들이랑 먹으니까 좀 정신 차리고 먹어서 저도 약간 이게 편하게 먹으면 얼마나 먹을지는 잘 모르겠어. 아 편하게 드셔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예, 성격들이 안 좋아가지고 저랑 같이 술 먹는 사람들이 저분들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저도 같이 이야기할 때 제일 좋은 게 공통적으로 아는 사람들 까는 거 그게 제일 호응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우리 까서라도 저기 호응 얻어라. 네. 힘드시겠네요. 그렇죠 힘들 것 같죠 그렇죠? 술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회식 때 제일 많이 마셨을 때는 20잔 넘게도 마셨던 것 같은데. 20잔 넘게? 일단 그 자리는 제가 벌써 주장을 물어보는 거는 일단 그럼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까? 평소 없을 때는 뭐 하세요? 취미 같은 거? 야 우리 저 장원이한테 줘가지고 영업을 해라. 더 영업을 해라. 저 여성분이 뭐 하는 거지? 이랬지. 무조건 그렇게 생각이 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거 하나 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네. 네. 아 예. 사장님께서 네네. 전달하라고. 아, 예. 안에 뭐 메시지도 있다고 하던데. 예예예. 예, 예. 뭐 맡겨서 는 맡긴 분 같아요. 예. 예. 죄송합니다. 마시라. 네네. 저는 막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프리랜서 방송인들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뭐 여름이 되면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깃집도 하고 이렇게 전주 포차도 운영하고. 자본금이 필요한데 자본금이 없어.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제가 하면 보태주실? 네? 조언을 해주실? 보태? 아니 지금 첫 만남에 돈 달라는 거예요? 아 말버릇이 나오셨나봐요 평소에. 네, 편하게 느껴져서. 아니 뭐 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 그 아, 네. 제가 하는 사업 중에. 네. 저 화장품도 있는데. 오, 네. 예. 자 이게 알래스카 이 빙하로 만든. 와 빙하 모델백 신기하다. 네. 저자극이고 순소 원료이기 때문에. 네, 네. 아 저기, 수소요? 아 오. 수소가 아니라 순수 원료이기 아, 때문에. 순수. 예, 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좀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감사합니다. 저 화장품 관심 진짜 많거든요. 아 그래요? 이 아이세라라고. 아~ 네, 요즘 핫한 화장품이거든요. 이거 사용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쓰죠.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만져봐도 돼요? 와 피부 진짜 네. 좋다. 애기 피부네요. 뭐 때문이다? 아 할인 해주시는 거죠? 네. 지인 할인. 네? 저희... 오늘 처음 본 사람은 제가 지인을 취질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진짜로 사가세요? 그냥 드리는 거 없거든요, 저희는. 알겠습니다. 예. 사장님이 냉철하세요, 아주. 사장님이 누구죠? 아, 방금 전에 이거 주고 가신 분. 아, 그래 보이시더라고요. 딱 봐도, 그죠? 네, 네. 아, 인상이. 그러니까요. 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성격. 누가요? 네, 그분 때문에. 아,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그렇게 못된 사장 밑에서 제가 그래도 한 2, 3년 열심히 했거든요. 2, 3년이나 네. 계셨어요? 네, 저런 분 밑에서 이 정도 일하면 그래도 진짜 성격은 일단 보장이네요.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성격이 네. 너무 좋으시겠어요. 저... 마음에 들면? 보통 맥주 한 잔 드시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수염은 왜 기르시는 거예요? 의향 있으면 다음 주말 뭐 하세요? 다음 주말 뭐 하세요? 의향이 없으면? 저보다 이 신입이가 낫죠. 괜찮다. 이유를 여쭤봤대요. 사람 마음 모르는 거야. 그럼 맥주 한잔 주세요. 다음 주 뭐 하세요? 이럴 때 그냥 올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또 달라졌어. 착하신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정도로 남자 친구한테 배려하고. 제가 좋아하면 저는 좀 많이 맞춰주려고 노력할 네. 뿐이에요. 또 뭐 오나 본데? 이제 마지막. 네. 진지하게. 네. 일수 아줌마 같아요.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뭐 없어요? 있어요. 네. 예. 네. 네.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왜요? 이거 목걸이도 하시고. 아, 목걸이는 좀 사연이 있는 거라. 그렇구나. 전 여자친구가 준 거라.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저 여성분이 진짜보다 코스염 왜 그리세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기 전에 액세서리를 먼저 물어보고 코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럴 것 같은데? 날씬해 보일 수도 있어. 목걸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날씬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 그거는 수염 때문인 것 같아요. 수염은 왜 기르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 아니 저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저 액세서리 물어볼 때 내가 있어. 입이 너무 작아요. 모르고 신나서 설명한다. 입이 너무 작아요. 아 이걸 미는 순간 입이 엄청 작은 게 티가 나요. 아~ 사람들이 보자마자 늘 보면 입이 너무 작다 그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여성분이 바로 얘기해버려서 장원이보다 먼저 얘기했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건가? 장원이는? 지금 제가 얼굴이 밋밋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다음 주말에 뭐 하세요? 하고 아니면? 신입이었는지 지금 이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20년이 넘었어. 신입이랑 소개팅. 특별히 남자 이건 진짜 싫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코스염이 제일 싫구나. 아니 아니야. 코스염이 싫다. 아, 딱 약간, 하나 있는 게 코스염이었구나. 아니 코스염이라기보다 저는 좀 약간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들어오 죽겠다고. 안 그랬다니까요. 누가 그랬어? 그 이런 찢어진 분들이 그러셨죠? 두 분이 성격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근데 아, 그리고 막 예.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 누가 더 잘생겼냐고. 이제 당연히 아. 낫다고 했더니 또 뭘 하시더라? 아. 어쨌든 아, 그 이분 조금 아, 네. 뭐 어떤 분이라고요? 이쪽 지나서 가지고 네. 되게 네. 네. 성격 안 좋게 생긴 박사 없으시는 네. 아, 선생님 뭐 시원시원하시네요. 예. 아. 오늘 소개팅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멘트만으로도 저는 속이 시원하네요. 아, 진짜 다행이네요. 네.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 네. 아까 제가 저기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그 PD랑 되게 사이가 친해 보이더라고요. 네, 사이가 친해 보이더라고요. 아, 되게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동갑이거든. 그래서 너무 네. 편한 것 같아요. 동갑이셔가지고. 근데 되게 어려 보이셔서 저는 동생인 아, 줄 알았거든요. 수염도 없고. 예측이 많았던 거 같아요. 둘 다 별로였다. 기생아랑 같이 깔끔하게 생겼잖아. 기생아랑 같이 저 친구 만나실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일어나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차피 코스염이 없냐? 코스염이 참 없다. 그치? 이제 끝났는데 뭐 좀 해도 갈까? 나갑시다. 나갑시다. 네. 남자가 이렇게 아 진짜 또 뭐 왔네요. 네. 둘 다 다신 보기 싫대. 네. 얘기 다 나왔어. 네. 자, 여기다 떼겨서 우리 여기서. 네. 에, 여러분들 다 같이 보셨겠습니다. 이 둘의 소개팅은 된 걸로. 어쩜 둘이 그렇게 서로 다시 안 보여? 깔끔합니다. 깔끔하잖아. 깔끔해요. 두 분 다시 볼 필요 없다.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오늘 이 소개팅의 가장 큰 패배자는 누군지 알아? 형이요? 자, 오늘 촬영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될까 안 될까 싶었습니다만. 의외로 재밌는데? 재밌었어. 근데 사실은 크게 막 이거 오늘 어떻게 꼭 뭐 잘 돼야 돼 이 느낌 없이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승부욕들이 생긴 것 같아. 근데 장원이 의외로 되게 막 진지하게 들어갔는데 수염 얘기를 제가 나오니까 코스염이 뭔데 코스염이 솔직히 좀 속상했을 수도 있어. 아니면 장원이가 눈치가 빨라서 수염 물어봤을 때 아 이게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지는 마음에 드는데 했을 수도 있어. 아니 아프다. 예. 수고했습니다. 아이고 샤샤. 장원이 그거 어디 갔어요? 아니 몰라 어디 사라졌어. 속상하신 줄 있어. 아마 오랜만에 가였을 것 같아. 나 너 까먹고 싶어. 고소하게 생겼네.
자, 또 드셨어. 아유, 장훈 씨 많이 드시네. 영어 숫자로 드시네. 영어 숫자로 드시네. 이게 소중이라고 딸이나 이거 기분이 참 먹한 일. 아유, 주관 형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무튼 뭐 속상해도 이게 은근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아유, 과하게 드시는데. 소개팅 가요 드실 때는 스킨. 스킨 먹으라고 시키더라. 미쳐봐. 아, 웃기다. 얼굴에 이거를 발라주면 그래, 얼굴에 잡아 발라주라.